시끄러워요. 아니, 갓별 분들에게 저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선곡 어땠어?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이 비싼 마이크도 사고, 어때요 마이크? 간지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 물 좀 먹고 할게요. 잠깐만. 이거 연예인들이 이렇게 물 뚜껑에다가 뚜껑 이거 뚫어가지고 먹던 나도 이렇게 했지. 아, 물맛이 다르군. 이곳은 제2의 도시 부산이잖아요.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곳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운대, 자갈치. 내가 원한 답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해운대.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 박서진이라고요? 역시 훌륭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 아마 부산하면 바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의 고향은 저에게는 바다와 같은 곳이라서 저도 삼천포에서 자라고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자라다 보니까 부산이 제2의 고향 같고 남다르지 않은 동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부산을 주제로 하고 바다로 주제를 한 노래를 가지고 한번 엮어봤는데 한번 같이 불러주시고 같이 해주실래요? 그러면 노래를 통해 부산의 또 다른 정치와 여러분들이 가진 추억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이 돼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미스터 트롯 답벨 요정 진이! 혹시 나는 이 노래는 꼭 듣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으세요? 옛날 흘러간 노래 중에 에? 못 참고 살아 파도 치네 무창고에 감내기 힘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잘 안 들려요. 붉은 입술 붉은 입술 앞에 어떻게 시작하더라? 붉은 입술이 어떻게 시작해요? 나 진짜 나이 먹긴 먹었나 보다 진짜 작년 같았으면 진짜 이렇게 바로바로 났을 텐데 다음 다른 노래 혹시 다른 노래 듣고 싶은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여기만 눈물이 진주라면 눈물이 진주라면 됐어 감질만 나게 노래 없이 부르는 것보다 지금부터는 반주에 맞춰서 한 곡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준비하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
수많이 경량감동 나만 쓸쓸 그 시절을 못 잊어
느낌으로 불러드린 비나리 용두산 엘레지 한오백년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